11월 3일 목요일 김용희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통해서 오늘 남은 오후장 대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밤 FOMC 이후에 미국 시장은 거의 뭐 나스닥 3% 넘게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 증시는 좀 잘 버티고 있는데 네. 이렇게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오늘 뭐 코스피가 0.4%, 코스닥이 지금 0.7% 정도 지금 조정이니까요. 지난 이틀 전에 빠진 거, 아니, 올라간 것만큼도 지금 하락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하반 경직성이 상당히 좀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과연 오늘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이 이게 정말 쇼크인가?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아침부터 좀 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성명서 내용에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지금 명기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다렸던 건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거 기다렸던 게 아니잖아요. 속도 조절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과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얼마나 명확하게 얘기를 할까 그 부분을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속도 조절만 놓고 보면 성명서의 내용 자체가 지금 담겼기 때문에 아주 확실하게 이제 앞으로 12월 달부터는 0.75가 아니라 0.5% 그리고 이제 내년이 되면 0.25% 뭐 이렇게 속도 조절을 한다라는 건 이제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오늘 시장에 이제 충격을 줬던 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몇 가지 코멘트 때문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좀 직접적으로 시장 악재 역할을 했던 게 기준금리를 지난 9월 달의 예상보다 더 높은 자리까지 올려야 된다. 지난 6월 달 전도표 기준으로 보면 목표금리의 평균값이 4.6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5%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5%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를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기준금리의 상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표현을 할 때 사실상 미국 경제가 노동시장이 너무나 이제 아직 강력하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 가계에 일단 재정 건전성이 아직까지 상당히 양호하다 이러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이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강경한 어조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장 막판에 이제 나스닥 빅테크 종목들이 이제 쭉 미끄러지면서 네. 하락폭이 좀 크게 진행이 좀 됐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속도 조절이 과연 어떤 의미냐라는 걸 제가 조금 풀어드리면 가령 여러분들 뭐 5%까지 올린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물론 그 위까지 더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상단을 일단 5%라고 가정해 보고 이걸 0.5씩 계속 공격적으로 올리는 것과 0.5 내지는 0.25씩 올리는 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소위 말해서 이제 시간을 버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목표는 5%까지 가는 과정인데 0.75씩 올려버리면 한 번, 두 번 더 올려버리면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물가가 안 떨어지면 금리를 또 올려야 되는 거죠. 근데 속도 조절의 이제 의미는 목표 금리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완만하게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가면서 그 안에 고용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지켜보겠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내년에는 고용시장이 상당히 좀 위축될 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고용시장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지만 그건 이제 리쇼어링 덕분에 해외 노동자들이 워낙 미국에 많이 나오고 특히나 또 노동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의외로 또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구인은 늘어나는데 일을 하려고 하는 노동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임금은 높아지고 고용시장이 계속 강해 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내년이 되면 분명히 또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고용시장이 내년까지 계속 좀 강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한 시간 벌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아직도 높은 수준이잖아요. 미국이 지금 8%대고 유럽과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10%대 지금 인플레이션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도 연말이 지나고 나면 수요가 과연 위축이 될까 연준이 공격적으로 이제 금리를 올린 거 오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표현을 빌리면 지금 미국의 물가가 높은 건 수요 측면의 이슈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서 되게 이례적인 저는 평가라고 보거든요. 그 수요 측면의 이제 평가가 금리를 올린 거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영향을 좀 받을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몇 달이 또 지나면은 이 수요와 관련된 이제 인플레이션 효과가 좀 반감되는 건지를 이제 확인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이제 미국 시장은 기준금리를 계속 더 올린다는 거에 이제 방점을 둬버리니까 시장이 네. 충격을 받았던 거고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 조절에 오히려 좀 포커스를 좀 둔다라고 하면 시간 벌기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전 내일 미국 시장이 오늘 하락한 거 뭐 한 번에 다 되돌리지는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이제 강행하는 신호가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장이 견조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가 거의 없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오늘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반 경제 압력이 좀 단단한 이런 시장에서 네. 오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남은 5장에 어떤 대비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한 줄평으로 네. 남겨주실까요? 예전에 시트콤 제목인데요. 네. 한 줄 전략으로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한 줄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을 언급하는 거예요. 아, 그들은 외국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지금 국내 증시를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오늘 뭐 코스피 시장에 한 뭐 200억, 300억 정도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어제까지 외국인들이 정말 좀 강한 순매수를 했거든요. 그럼 지금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들 순매수의 성격이 뭐냐면 소위 말해서 이제 EM 시장, 이머징 마켓 내에서 중국과 홍콩, 대만의 비중을 줄이면서 우리 국내 주식 비중을 좀 늘리고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게 거의 패시브 수급이 절대적으로 저는 많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의미 그대로 이 패시브 수급이라는 건 매크로 환경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민감하게 수급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기계적인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거거든요. 자금 집행과 관련해서 사실상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에 대만, 중국, 홍콩의 비중이 줄어들고 국내 주식 비중을 이제 늘려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EM 시장 내 비중이 13% 아래로까지 떨어졌다가 이게 이제 거의 한 17%, 18%까지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을 이제 감안했을 때 우리 시장의 하방을 만들어지고 있는 역할이 결국 외국인들이 지금 하고 있다. 그 외국인들의 수급은 아무리 뭐 금리 올리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매크로 변수들이 이제 부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요동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패시브 수급이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면서 이 수급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오늘 장은 조금 조정을 좀 받고 있겠습니다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웬만해선 그들을 외국인들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보자라는 원포인트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영미 매니저께서 편입해 주셨던 종목들 한번 리뷰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최근에 10월 31일에 편입했던 하이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매출이 한 30%가 늘었다고 밝혔는데 네.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매출이 좀 늘었다고 발표는 했는데 주가는 오늘 조금 움직이다가 좀 미끄러졌어요. 오케이. 근데 이제 제가 12만 1000원 정도 부근에서 말씀드렸고 오늘 장중 고점이 12,900원, 12만 9000원까지 이제 상승을 좀 했다. 사실상 이제 13만원대 이제 상단을 좀 뚫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낙폭과대 종목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의 쇼커버링 이런 것들을 분명히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뭐 14만원까지는 저는 아주 좀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하이브 같은 종목들은 지금도 매수 기회다. 이렇게 이제 말씀 좀 드리면서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 계속해서 목표가 터치까지 홀딩해보는 전략으로 리뷰 도와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캠트로스입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도 이렇게 빨간불을 켜면서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9,030원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만 원까지 계속 보유해봐도 되겠죠? 네, 계속해서 홀딩 전략이고요. 오늘 같은 날 이렇게 플러스 전환이 되고 있다는 거 지금 이제 미래 나노텍 같은 이런 2차 전지단의 종목들이 오늘도 또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어저께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을 기관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지금 매도를 하면서 네. 에코프로빔, LNF 이런 종목들이 5%가 넘게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재고 소진과 관련된 약간의 노이즈가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이제 그런 이슈들이 좀 반복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소재단의 종목들이 하반기 특히 이제 연말쯤에서 실적 둔화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일시적으로 좀 부각이 됐는데 작년과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작년에 전기차 출하가 거의 급감을 했었고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 이제 상황적인 측면들을 좀 비교해 봤을 때 어저께 이제 나온 이슈는 그냥 단순 차익 실현이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거든요. 오늘 에코프로 BM을 포함해 가지고 포스코 케미칼도 상당히 좀 강하게 반등이 좀 들어오는 걸 보면은 2차 전지단의 종목들 수급 심리가 여전히 아직 좀 살아 있다. 그래서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전액 첨가제 지금 미국의 설비 투자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 이제 열폭 방지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전체적인 배터리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중 자체는 작지만 원가적인 측면에서는 이 전액 첨가제가 상당히 좀 중요도가 앞으로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니까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살짝 눌렀다가 오늘 다시 지금 9,100원 정도 자리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뭐 한 번의 파동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거래가 조금 한산하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이 조용히 매수를 좀 해놓으셨다가 네. 거래가 좀 터지면서 급등이 나오는 흐름을 또 차익 실현의 타이밍으로 이용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캠트로스의 만 원 돌파 급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원샷 원킬 종목 공개 시간입니다. 네. 남은 오후장에 어떤 종목에 우리는 주목해 보면 좋을지 두 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아까 전에 원포인트 전략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거에 주목해 보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종목일까요?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고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살아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을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네. 첫 번째 종목은 23,000원 현재가로
원준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에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은 조정을 좀 받았었고요.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서 저점 매수가 조금씩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특히 오늘 대량 거래가 좀 터지면서 장중에 지금 10%가 넘게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가 완전히 죽어 있는 종목보다는 이렇게 이제 한번 거래가 강하게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올라온 종목은 확실하게 이제 바닥을 좀 찍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준이라는 종목은 지금부터 저는 본격적인 이제 턴어라운드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2차전지 장비단의 종목 중에서 오늘 원준뿐만 아니라 하나기술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오늘 수주 공시가 나오면서 하나기술도 지금 장중에 VI 걸릴 정도로 급등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원익 P&E가 오늘 오전장에 10%가 넘게 또 상승을 했었단 말이에요. 지금 분명히 2차전지 소재 장비단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재 종목뿐만 아니라 이제 장비 종목들도 수주가 꾸준하게 이제 진행이 된 게 하반기 때부터 이제 실적 이입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실적에 대한 효과들이 서서히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원익 P&E도 올라가고 P&T도 상승하고 최근에는 또 아바코 같은 이런 종목들이 또 신규 장비에 대한 매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단 말이죠. 장비 종목들 쪽으로 오히려 수급이 더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낙폭과대 종목이면서 외국인들의 꾸준한 좀 순매수가 기대될 수 있는 원준이라는 종목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양극재, 음극재와 같은 이런 2차전지 소재를 만들 때 열처리 공정에 들어가는 열처리 장비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이제 주요 고객사가 포스코 케미컬 오늘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LG화학 최근에 LG화학은 2차전지 소재 이슈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LG화학 그다음에 이제 대주전자재료 SK 머트리얼즈 이런 회사들을 이제 주요 고객사로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주가를 좀 보여드리면은요. 제가 몇 주 전인 것 같은데 압도적인 2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한 줄 전략으로 이제 제시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가 아마 요즘이었던 것 같은데 그 뒤로 지금 거의 2, 3주 동안에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지금 시가총액이 막 140조, 150조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야말로 이제 압도적인 시가총액 2위 기업이 됐고요. 향후에 실적 전망도 여전히 지금 장밋빛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오늘 같은 장에서도 지금 주가가 3.5%나 강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견조하다. 차량용 쇼티지가 이제 다 해소가 좀 되어 있는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거의 다 이제 지금 해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둔화된다라고는 하지만 자동차 시장 내 점유율은 계속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 10월 달에도 오히려 판매량이 늘었다라는 집계가 지금 발표가 됐잖아요. 그런 걸 보면 사실상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아직도 저는 상당히 탄탄하다라고 보거든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탄탄하고 배터리 셀 기업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이런 기업들의 어떤 전방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열처리 소재 장비를 만드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발주 수주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올해 실적적인 측면도 보면 매출액이 한 1,550억 정도 작년 대비해서 무려 150% 가까이 지금 급증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올해 351억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하면 183% 정도 실적이 지금 증가할 걸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는 오히려 역주행을 해가지고 최근에 52주 신저가를 찍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주가 부침이 상당히 좀 심했다. 열처리 관련된 통합 솔루션을 이제 제공하는 기업 중에서는 국내 3사와 모두 다 거래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조금 프리미엄까지도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뭐 한 10% 정도 좀 오른 자리긴 하지만 워낙 주가의 이제 추세 자체는 바닥권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렸고요. 23,0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하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7,500원 정도 1차 목표가 설정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딱 2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은 원준을 편입해주셨습니다. 목표가 27,500원 돌파 한번 기대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원샷 원킬 종목 시간이 남아있는데 어떤 종목,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이제 순매수가 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았던 종목이거든요. 네. 24,400원 현재가로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한 2주 동안에 조정을 조금 맞아요. 심하게 받았어요. SPG라든지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이 뭐 가격 조정이라기보다는 저는 기간 조정의 성격이 조금 강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특히나 외국인들이 이런 성장 섹터 종목들을 기계적으로 조금 매도를 하면서 로보티즈 역시도 지난 이제 10월 이후에 주가 조정을 조금 거쳤거든요. 근데 오늘 단기 반등이 오히려 시장이 빠지고 있는 과정에서 좀 들어오면서 반등과 함께 외국인들의 순매수도 조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로봇 종목들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제 로봇 ETF 지난 10월 말에 이제 원래 출시가 되려고 했었던 게 또 이게 지연이 돼가지고 11월 이제 중순이 되면 지금 15일로 예정은 되어 있는데 15일로 이제 국내 이제 최초의 로봇 ETF 삼성 자산운용에서 만든 로봇 ETF가 이제 출시될 예정이거든요. 아마도 그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외국인들은 지난 1개월 동안에 지속적으로 매도를 좀 했지만 오히려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딱 해놓고 거의 팔지를 않고 있거든요. 중소형주들 중에서 로봇 ETF에 편입될 가능성이 이제 높은 종목들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유일 로보틱스라든지 SPG,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이 이제 편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시총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대형주이지만 편입되는 비중을 봤을 때는 로보티즈가 가장 높은 비중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물론 국내 이제 운용사가 만들어낸 ETF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기계적인 이제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 오늘 같은 날 오히려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건 로봇 ETF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선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사진을 좀 준비를 해 왔는데 요 회사가 이제 주로 만드는 로봇이 뭐 직개미, 실내 이제 자율주행 로봇과 일개미, 실외에서 이제 자율주행할 수 있는 로봇.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게 이제 일개미 로봇의 사진인데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일개미 로봇이 우리 가정집으로 우리가 시킨 이제 음식들이 배달되는 걸 이제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2단계 실증 작업을 미국 기업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실증 작업이 완료되고 나면 바로 상용화가 가능해지거든요. 우리 지금 국토부에서 사실상 이 음식 배달과 관련해서 자율주행 로봇을 도입하는 걸 상당히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정책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분명히 이슈가 좀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2017년에 LG전자 자가 지분 8%를 인수를 하면서 지금 2대 주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LG그룹 전체적으로 지금 전장이라든지 로봇 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 산업이잖아요. 그와 함께 상당히 좀 LG그룹 차원에서 투자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수혜를 입을 수도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티즈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른 로봇주들에 비하면 가격 조정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아직 탄탄한 기관들의 수급이 받쳐주고 있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제 입지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1차적인 목표 가격은 딱 전고점 정도 27,000원 정도 한번 1차 목표가 한 10% 내외 정도 수익을 낸다라는 생각으로 목표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21,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ETF 출시를 앞두고 다시 한번 로봇 관련 종목들에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원샷 원킬 종목은 로보티즈를 편입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무료 방송도 있으시죠? 네, 오늘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드릴 거고 아마도 이제 FMC 회의 때문에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오늘 조목조목 한번 따져 드릴게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과 성명서 내용 구체적으로 좀 분석해 드리면서 향후 시장 전략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장 끝나자마자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 4시 무료 방송까지 함께 해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